넌 이제 끝장이야.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대에서 만난다면 그땐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. 알겠어? 으이씨. 자식들. 진영이가 그런 거에 겁먹을 줄 아나 본데? 어? 겁먹지, 겁먹지. 남자 겁난다. 너무 겁나. 5주차를 눈에 살기가 어립니다. 이대로 자대 가서 만나면 난 끝장이다, 끝장. 어떻게 해서든 화해해야 되는데, 늦기 전에 화해해야 되는데. 야, 내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혼자?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? 나랑 같이 가, 나랑. 차라, 씨. 내 혼자 갈게다. 이야, 이젠 조교도 무섭지 않다 이거야? 저 깡 좀 봐. 아 맞다, 서류를 안 챙겼네.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. 알겠습니다. 충성! 저 유급병님. 뭐야?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자. 무슨 얘기를? 나 너랑 할 일이 없거든? 유급병이 말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어. 오지마! 오지마 자식아! 너 그걸로 나한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? 어? 에이, 제가 뭐 어쨌다고 그러십니까? 그냥 잠깐이면 됩니다. 유급병이! 잠시만요! 유급병이요! 잠시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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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! 오, 왜 저래? 어, 야, 뭐야! 그러다 나도 살려줘! 살려줘! 긴장 못 참네, 진짜. 살려줘! 진영 씨는 동기지만 정말 무서운 놈이야. 그 얘기 좀 하자니까 자꾸 도망가라고 왜 이거? 어?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니까. 오지마! 어? 그게 아니고. 아, 그게 아닌데, 씨. 이거 오해입니다, 오해. 오해예요, 오해. 오해입니다, 오해. 이 자식은, 악마야. 악마라고. 제가 이 대화를 하라고. 그렇게 훈련병 윤진영은 본의 아니게 사소대 히어로 자리를 간신히 지켜내게 되었다.